친구들하고 약간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쓸쓸해 보이고
어때요? 고등학교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자, 말고들은 그곳을 그리면 되는 건가요? 뭘 왜 안 나오니 이거? 잘 나오는 거. 잘 나오잖아. 어? 뭔가 이상한데 나? 어? 뭐 하냐? 나무가 되게 동글동글하다. 그리지 마. 얼굴만. 이거 괜찮지 않나? 응. 야 이거 어때? 잘 그렸지? 잘 먹을게. 아. 영민이 화났다. 내 소울이 담겨 있는 거. 좋아요. 인도에 이제 타라북스라는 굉장히 작은 그 출판사가 만든 책이고요. 실제로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선을 걸으면서 쭉 그 연결된 동작을 할 거예요. 그거를 일단 같이 좀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손 댄스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문장 뭐였는지 기억나요? 한 명이 했잖아. 그럼 하면 그 사람이 한 걸 보고 다시 할 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 네. 오. 도전. 놀던. 들판을. 신어. 오. 와. 너무 멋있다. 등산을 넘어가. 넘어. 좋아. 어느 시간 속에 숨어 보였니? 오. 지금 막 되게 흐리멍텅하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도 있는데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자 다음 그럼 나와서 볼게. 체리 마음 가운 현실 그렇지 손과 이마 약간 손으로 나무를 만드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혼자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여럿이서 하면은 큰 동작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약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냥 뭐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고 아니면은 어려운 게 있다면 저한테 기대거나 아니면은 저를 사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나무가 된다면은 저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주고 싶은 나무가 되고 싶어. 저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 혹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나무가 그냥 나무가 있으면 그냥 눈에만 보기 좋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성장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제가 아까 말한 그 나무들처럼 사람들한테 포근하고 편안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됐었으면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고 제발 나무를 아꼈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나무로구나. 너가 있어서 내가 있기도 하다. 이 나무들은 자신들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편안한 느낌과 그늘처럼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뿌듯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도 열심히 해라. 이 정도. 너가 뿌듯해하는 것처럼 나도 너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무들을 좀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